황사 유입이 늘고 미세먼지도 심해지면서 호흡기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흑삼이 호흡기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영 기자입니다. 인삼은 효능이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인삼을 세번 이상 쪄서 말리면 흑삼이 됩니다. 흑삼 역시 기능성이 뛰어나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친숙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홍삼 위주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흑삼으로 확장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흑삼이 호흡기 염증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게 인체 적용 시험에서 확인됐습니다. 호흡기가 불편하다는 100명을 둘로 나눠 각각 흑삼 추출물과 가짜 약을 줬습니다. 흑삼 추출물을 복용한 집단이 대조군보다 삶의 질 총점은 54.76% 높았습니다. 삶의 질 활동력 지수는 123.2% 향상됐고, 체내 염증 정도는 186.73% 개선됐습니다. 코로나나 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평소에 상시 복용을 하시면 흑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천연 의약 소재로 개발하는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시장에서 호흡기 건강으로 등록된 원료가 없기 때문에 흑삼이 등록된다면 최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인삼 시장 확대와 산업화를 위해 흑삼의 다양한 건강기능성을 밝히는 연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